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여기오시더라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 아니에요 단계 먹방 워. 오늘은 어떤 단계별 먹방을 할까요? 5단? 단계별 알 먹방입니다. 알 전 제열이 브라토 먹겠습니다. 아, 오늘 에그 특집이네요. 어떤 에그들이 있을까요? 계란, 메추리알, 그 다음 고래알. 고래는 알이 없죠. 그쵸. 알을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계란, 그 다음 메추리알. 메추리가 저죠? 메추리가 새죠? 새. 메추리가 낳는 알이죠 이게. 근데 내가 그게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거는 부화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먹게 되는 건 뭐 무슨 차이예요? 그냥 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연게 자연스럽게 그냥 잘 낳는 거. 어, 그렇구나. 그냥 알을 낳는 거구나. 남자가 그냥 이렇게 낳듯이. 그건 좀 다른데. 다른 건가? 요거는 와, 씨. 와, 씨. 오, 흔들려 안에 내용물. 오, 소리 나. 이거 우정란이죠? 유정란이면 안에 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근데 이게 안에서 부화시키려면 그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닭이 아, 그래. 아인슈타인이 그 이렇게 품고 있었잖아. 옛날에. 왜 새끼들 품고 나 근데 개무겁다. 재밌다. 그럼 몇 배 정도 되는 거 같아? 이 정도면 100배 되는 거 아닌가? 아, 좀 빼요. 내가 모를 수 이게 몇 배예요? 모르죠. 왜 물어봤어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게 몇 배냐면 이게 대통령 배 아닐까? 너가 봤을 때 무슨 배야? 독단 배? 한강의 오리 배 아니야? 가라 만든 배 아니야? 기동이 똥배 아니야? 안 되니까 몸으로 안 되니까 몸으로 하잖아. 어떻게 해줘 이거를? 이분이 또 계란 세우기 오라지게 잘하잖아. 유튜브에 콜로버스 곧 정재열 군이 이걸 어떻게 할지 알고 있어요. 일반인들. 셋. 그때 옆에서 유튜브에 콜로버스 어떻게 세우냐. 네, 유튜브에 천재. 오래 해봐요?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첫 번째는 계란 프라이. 직접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서 맛을 비교해보고 크기를 비교해보실게요. 메추리알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어려워요. 막이 온다네요. 쫄려 먹어요. 예. 삶은 걸로 먹는 이유가 있네요. 피해. 자기부터 일단 피하고. 그렇지, 그렇지. 내가 요리 좀 한다고. 뭐해? 어때 맛이? 맛있어. 자, 이거는 계란. 계란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커 보인다. 자, 다음 오리알. 뭔가 달라. 커. 어, 야, 이거 뭐야? 노란자가 좀 뭔가 비린 느낌인데? 근데 뭔가 색깔도 그렇고 비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얼마예요, 한 판에? 메추리알 1,000원, 계란이 5,000원, 오리알이 20,000원대. 왜? 파조알 39,000원. 한 개? 색깔이 어떻게 달라요? 깔끔해. 연해. 지금 노란자가 더 연하고 흰자도 이거는 약간 노르스름한데 이건 엄청 하얀색이에요. 비빔밥에 들어간 지단처럼 엄청 하... 야, 이게 너무 많이 든다. 엄청 조금 들었구만, 네 생각해서. 네 건강 생각했구만. 약간 반숙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먹읍시다. 근데 육안으로 느껴지는 차이는 색깔? 색깔이 달라요. 맛있네. 계란 후라이는 그냥 우리가 아는 계란 후라이 딱 그 맛이. 우리알은 뭐가 맛이 좀 달라요? 기분 탓인가? 좀 다르다. 농도가 엄청 짙네. 점액이 비린 거 같냐 이렇게. 기동이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알이 일반 계란보다 콜레스테롤이 낮고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콜레스테롤? 제가 할까요? 터질 것 같은데. 네. 어, 제가 듣기로는 계란을 못 먹는 사람들이 오리알을 먹는데요. 왜요? 왜냐면 오리알에 콜레스테롤이 함유가 많이 돼 있어갖고. 그냥 진짜 기분 탓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야, 좀 역하다야. 좀 더 텁텁하고. 농도가 이게 한 30이라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요거는 좀 크네. 오리알이 이 정도 차이. 사이즈 차이 근데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아. 난 이게 제일 맛있어. 메추리알. 자, 먹을게요. 메추리는 메추리야. 야, 삶은 게 더 맛있는 것 같다. 그 횟집에 메추리. 메추리 얼마나 되니? 자, 먹어볼게요. 예. 계란! 계란 약간...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이건 한 입에 먹어야 돼. 꼭 이렇게 먹어야겠니? 살짝 바삭하네.
다이어트하는 게 맛있어. 달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달걀 맛. 매출이 좀 더 약간 팽팽하고 싱그러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알은 껍질이 좀 억세요. 안 까져. 안 까져. 좀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약간 껍질이. 안 까져. 와, 근데 엄청 하얗다. 깠는지 안 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 지금 속살까지 같이 까지는데 어떡하냐? 내가 그거 맞아갈게. 아씨. 그 살 까져. 자, 오리알 먹어봅시다. 야, 그런 말 있잖아. 낙동강 먹다니. 오리알 먹. 오, 오리발 내민다. 오리 싸움에 헤어질 듯. 아, 닭 먹고 오리발 내민다. 나 더 맛있는데? 난 사실 모르겠어. 무감각한 치킨이나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 나한테는 맛은 있어 확실히. 계란은 떡판이 약간 계란 특유의 그 찐득찐득한 약간 비린내가 있는데 요거는 신선한 느낌? 정말 깔끔해요 맛이. 비린 맛이 전혀 안 나요. 완전 한거 맞네.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타조아리 요리해볼 건데.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타조아리 깨면 20인분이 나온대요. 타조아를 깨서 대왕 오므라이스를 한번 만들어. 오케이. 오, 대왕 예.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는 깨야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깨냐? 아, 또 격파왕 권 선생님이 있거든요. 요 안에서 깨셔야 돼요. 오늘 어떤 걸로 격파하실 건가요? 저 진짜 손 나가요. 오늘의 격파는 손날입니다. 공기동 선생님의 도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빡살날 것 같은데.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런 거는 진짜 저 같은 훈련된 그 무술인들만 하는 거지. 단증 있어요, 기동님? 저 단증 있죠. 뭐 있어요? 구구단이요. 다시 한 번, 한 번 맞는 거. 앞될 뻔했어. 야, 이게 돌에다 치는 거랑 똑같네, 그냥. 자, 한 번만 더. 테스트 한번 줘볼게. 아니, 아니야. 그때. 안 돼, 안 돼, 안 돼. 야, 격파를, 야, 아니, 아니. 격파를 이렇게 하면 안 돼. 나가 여기로 치는 거 그러니까 거기로 한번 살살 한번 쳐봐. 아, 쳐봐. 그게 안 돼. 이게 아. 이거 꼼짝도 안 해 이 새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타조리 깨라면 보통 드릴로 깨는 걸 우리한테 지금 손으로 뚫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다음 단계 요거 해보세요. 하나 둘. 오! 야, 근데 진짜 두껍다. 야, 대박. 대박이다. 아, 근데 좀 징그럽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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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깨지니? 여기가 지금 가득 찼어요. 야, 이거 봐! 어, 역해. 아, 소금 좀 주세요. 갈게요. 와, 우와! 우와! 이게 여러분들 타조알 하나에 개 오졌다. 진짜 오. 양이에요. 이만큼이야. 이거 어떻게 해요? 야! 오! 아, 깨지 말고. 안 깰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 잘하네. 어, 이 밑에가 타. 내가 할게. 우리 주님. 아, 됐어요. 다 뒤집었어요. 아, 네, 들어줄게. 하나, 둘, 셋. 뒤집어. 뒤집었잖아. 망했다. 망했다. 다 뒤집었어요. 다 뒤집었어요. 오므라이스 망했다. 기획하신 분이 어차피 망해 망칠 거예요. 저분이 우리한테 오므라이스 만들어 오라 그래갖고 어차피 망칠 거예요. 저분들 이랬다고? 예상을 다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 왔어요. 지금 제가 한번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앵금 처치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대로 있으세요. 제가 복구하겠습니다. 가만 있으세요. 가만 있으세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타조 지금 오므라이스가 완성됐어요. 와, 와, 생긴 게 아니라 타조같이 생겼거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무라이스. 계란보다 훨씬 부드러워. 계란을 씹어야 되는데 그걸 혀 닿으면
녹아. 진짜로? 아,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냥 계란보다 훨씬 맛있어. 약간 상류층 계란 같은 거. 오오오, 약간 고급 계란. 고급 계란. 아, 사 먹으러 가네요? 어, 저는 갖고. 약간 진짜 계란에다가 우유 잔뜩 섞어 놓은 다음에 그 느낌. 스크램블 얘기 맞나요? 스크램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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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크램블 대신 스크램블 아니에요? 아니 저 잠깐 갔다 왔는데 좀 난감해 돼 있어가지고 남들 열심히 해놓은 거야. 스크램블이 많아. 자, 오늘 이렇게 아예 단계별 먹방을 이렇게 해봤는데 싹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입에서 꼬꼬댁 소리가 존나 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저 똥 싸면 계란 날 것 같아. 자, 그래서 저희는 다음에 더 참신하고 더 재밌는 단계별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월월!